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에어3의 ND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어요. ND필터 플러스 PL필터거든요. 평광필터라고 하죠. CPL필터. 물 반사를 줄여주고 ND필터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좋게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선글라스를 꼈다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꼈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렌즈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포시에 있는 반호수고요. 좀 일찌감치 와서 촬영하고 있어요. 우선은 풀리는 법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옆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풀립니다. 껴주고 옆으로 돌리면 다시 껴주고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펴지고, 옆으로 돌리면 껴지고, 돌려서 빼주시면은 간단하게 빠질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이 할 거는 올데이 8팩 ND4 PL 필터부터 해가지고 ND64 PL 필터, 그리고 CPL 필터. CPL 필터가 그냥 평광 필터만 있는 거죠. 어둡게 해주고 난반사를 줄여주는 것과 난반사만 줄여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장노출을 할 수 있는 ND1000, ND2000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데이 8팩이 있습니다. 얘에게 끼워서 사용하는 거죠. 하늘이 흐린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ND를 굳이 낀다면 8짜리 정도? ND필터가 선글라스라고 했잖아요. 밝으면 밝을수록 좀 더 높은 숫자의 ND필터가 필요하고, 한 단계가 올라갈수록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D8에서 16으로 가면은 딱 두 배, 16에서 32로 가면은 거기서 또 두 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ND4부터 시작하네요. ND4는 정말로 그냥 렌즈를 껴놓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하는 거네요. ND4는 ND8짜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끼는 방법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옆으로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아래로 눌러주면서 돌려주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PL 필터는 여기 하얀색 줄이 보이죠? 이렇게 돌려서 하얀색 줄이 서로 맞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센서 드론에서 ND 필터의 필요성은 저공 비행이나 근접 비행을 했을 때 이 모션 블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1차 목표예요. 그게 가장 큰 목표. 그 이유로 ND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PL 필터를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쳐서 안에가 안 보일 때 그때 난반사를 줄여서 안에가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물도 이렇게 잔잔한 물에서 햇빛이 비쳐가지고 안에가 안 보이고 물에 반사돼갖고 구름이 보일 때, 그럴 때 ND PL 필터를 사용하면은 그 난반사를 줄여서 안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PL 필터의 전부예요. 걔는 전부고 ND 필터의 50은 모션 블러고 나머지 50은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다름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알아볼게요. 제발 전화 안 오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전화가 오면은 좀 당황스럽긴 해요.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종기 떨어뜨리고 드론 떨어뜨리면 진짜 대박인데,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반사가 돼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에가. 하지만 드론으로 봤을 때 난반사를 줄여주는 각도가 있거든요. 90도 아래가 아니라 딱 이 정도 각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안에가 안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잠시만요, 좀 돌려볼게요. 포토샵 같이 싹 지워지진 않지만 반사가 없어져서 물의 색과 풀의 색이 보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 확실하게 느낌이 오죠. 물 위에 떠있는 풀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PL 필터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뺐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PL 필터를 착용했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수지가 아니라 굉장히 맑은 물이었으면 안이 훤히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가 반사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물고기가 있다면 물고기를 볼 수도 있었겠죠. 물처럼 반사가 심한 곳에서는 가운데 부분은 많이 반사가 없어지는데 주변부는 반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으면, PL 필터가 없다면 이런 느낌의 영상이 되죠. PL 플러스 ND 필터가 있다면 색감이 우선 달라집니다.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 저 풀을 본다 해도 지금처럼 윤곽이 좀 보이는 거는 ND 플러스 PL 필터가 있는 쪽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ND 필터가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구름이죠. 구름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밝음이 되게 밝아져서 윤곽이 잘 안 보이는 거, 경계가 잘 안 보이는 거를 ND 필터가 있음으로써 그거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표현은 ND 필터가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쪽은 워낙 전문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생각을 얘기한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제는 모션 블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모션 블러를 가장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모션 블러를 만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에어3의 카메라는 24mm 1배율 카메라는 1.7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조리개는 구멍이에요. 구멍이 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올 테고 구멍이 작으면 빛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조리개인데 조리개가 고정입니다. 우선 조리개는 넘기고요. 넘길게요. 고정이니까 뭐 요게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1.7로 고정이 돼 있고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리개가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ISO는 어두운 거를 환하게 해줘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걸 환하게. 환하게 많이 많이 할수록 화면 열화가 화면이 안 좋아져요. 뭐 노이즈가 꼈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지직거리는 거. 그런 게 생깁니다. 대신에 밝아지죠. 화면을 밝게 만드는 게 ISO인데 우리는 밤에 못 찍잖아요. 그래서 ISO도 넘깁시다. ISO까지 넘기면은 남는 게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셔터가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셔터가 닫혀 있다가 0.1초 열었다가 닫아주고 1초 그러면 1초를 열었다가 닫아주고 그게 셔터 스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환해지고 모션 블러가 생기고 빛을 조금 받으면 조금 받을수록 어두워지고 모션 블러가 안 생깁니다. 모션 블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 스포츠카 정도 그렇게 빠르게 오토바이 정도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사진으로 찍을 때 셔터 스피드가 높아야지만 그 모습을 정확하게 찍겠죠. 셔터 스피드를 길게 가져가면은 흐릿하게 나오겠죠. 그것처럼 모션 블러가 필요한 구간에선 모션 블러 쓰고 모션 블러가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모션 블러를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려면은 적정한 셔터 스피드가 필요해요. ISO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조리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셔터 스피드 하나만 남은 겁니다. 이제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주는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오토하고 프로가 있습니다. 오토는 전부 다 자동으로 최적의 밝기를 찾아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오토를 풀고 프로로 바꾸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를 누르시면 이제 ISO랑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ISO는 건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을 적게 받으니까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숫자 mm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노출값이거든요. 노출값이 0이 되면은 가장 적절한 노출, 오토로 했을 때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죠. 이런 속도가 됩니다. 1000분의 1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셔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 손가락이 소세지처럼 보이죠. 소세지처럼 보이죠. 이게 모션 블러가 안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셔터 스피드를 내려가지고 환해졌지만 보시면은 제 손가락이 여러 개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밝기는 다르지만 잔상 모션 블러의 차이는 확실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션 블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내렸는데 너무 과노출이 돼서 환해졌죠. 제가 너무 이쁘게 나오네. 좋은데? 아무튼 모션 블러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나와서 제대로 보이는 게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ND 필터입니다. ND 이 정도 날씨면 16 정도로 해볼게요. ND 16.
ND16 정도 하니까 약간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면은 ISO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ISO 200 정도로 살짝 주면은 오히려 올라가네요. 셔터 스피드를 한 단계 올리면은 0.7. 아무튼 정확하게 노출값을 맞추고 싶으면 ISO를 오토로 해주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ISO는 100, 200 그런 단위지만 오토로 하면은 지금 120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적절한 노출을 맞춰서. 네. 하나, 둘, 셋.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아이씨.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노출, 색감도 돌아왔고 전부 다 적절한데 모션 블러가 생겼죠. 손가락. 아까 전에 소세지처럼 그랬는데 이제 잘 나오죠. 가장 왼쪽은 모션 블러가 안 생겼습니다. 카메라를 오토로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노출을 만들었는데 셔터 스피드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된 거는 셔터 스피드를 강제로 내렸더니 노출이 올라간 거예요. 환해진 거죠. 그래서 그 환해진 거를 ND 필터로 적정 노출로 적당하게 만든 게 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만들려고 ND 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셔터 스피드를 쭉 올리면 어두워졌잖아요. 가장 밝게 해도 어둡네. 너무 올리지 말고. 이 정도 셔터 스피드가 됐다. 지금 ISO가 64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노이즈가 낀 상태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화질이 조금 안 좋아진 상태죠. 여기에서 모션 블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 생기죠. 소세지 됐죠. 소세지. 제 손가락 소세지 됐잖아. 여기에서 셔터 스피드를 쭉 내려가지고 60까지 내려버리면은 모션 블러가 부드럽게 생겼죠. 이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모션 블러가 부드럽게 생겼죠. 이거를 제 설명을 들었지만 모르겠으면은 댓글로 또 물어봐 주세요. 요거는 땅바닥에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 그 모션 블러가 생기는 거, 벽면을 이렇게 지나갈 때 모션 블러가 생기는 거,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요런 작은 디테일들이 영상의 퀄리티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ND 필터가 있다면은 영상의 퀄리티를 약간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60분의 1초로 과한 모션 블러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느리게 재생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모션 블러가 생긴 게 보일 겁니다. 이것이 지나갈 때 잠시 보이는 거라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디테일이 달라지는 거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전혀 모션 블러가 안 생기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 거는 모션 블러가 안 생기는 영상입니다. 별 차이를 모르시겠죠. 비교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놓고 보면은 좀 보이죠. 이거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해야지만 좀 차이를 알아보는 거고, 원거리에서 멀리서 찍을 때는 이런 차이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토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볼게요. 슉. ND 숫자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ND 8자리로는 모션 블러를 오토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미안. ND를 좀 과하게 줘보겠습니다. ND 64. ND랑 PL이랑 같이 되는 걸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어차피 ND의 목적도 조금 다른 느낌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처럼 PL 필터도 다른 느낌을 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게 반사가 있어요. 지금 얼굴에도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곳에서 반사가 있거든요. 이런 난반사도 잡아주기 때문에 좀 다름이 생겨요. 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도 ND에 PL 필터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ND 필터를 제일 높은 걸로 하면은 셔터 스피드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ISO가 오토로 했다 해도 조리개는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밝게 해주려면은 셔터 스피드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걸 밝게 해주는 게 ISO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최대로 내릴 수 있게 어둡게 만들어주면은 오토로 해도 됩니다. 물론 수동 모드로 하시는 게 조금 속편하긴 한데 몰라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오토로 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ND64를 꼈고요. 여기에서 비행을 해보면 모션 블러가 생깁니다. 오토로 해도. 오늘 운동 신문들이 많네. 카메라 오토에서 모션 블러가 가능합니다. 프레엘의 ND 필터 모션 블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션 블러가 있다면 조금 더 영상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직하게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팔팩은 너무 많고 그냥 ND4? 8 정도 이렇게 그냥 껴놓고 좀 다름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부딪힐 뻔했습니다. 어휴 야 참 걱정되게 에어3를 구입하셨는데 이 펌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아마도 조금 지나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프리엘의 ND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리엘은 언제나 ND필터를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렌즈도 그렇고 왜 센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센서 올리는 거 알아요? 쟤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센서 올렸어. 귀신 있나봐. 프리엘의 제품을 지원받아서 만든 영상이지만 어디까지나 제품을 만드는데 제한이 있거나 뭐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해보고 사실만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실험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프리엘의 올데이 8팩 ND 필터에 대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에어3에 관심이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높이 차이가 딱 요만큼밖에 안 나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